내가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커요. 이건 쓰레기장 냄새도 아니에요. 쓰레기장 냄새도 아니고 뭐 시체 썩은 냄새를 내가 맡아보진 못했지만 약간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태국수 꽃도령입니다. 사실 네. 지금 이 주제 찍으려고 네. 지금 카메라 세번 켰거든요.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지금 세 번째 네. 지금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귀신 주제였잖아요. 네. 이 귀신 주제를 계속 제가 세 번이나 촬영을 했는데 네. 카메라 계속 꺼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사실 질문 드릴게, 이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 뭐 현상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좀 지금 또 카메라가 안 꺼졌는데 또 귀신 얘기하니까 계속 카메라 꺼졌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화경으로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이제 영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거든요. 이제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내부순환도로를 막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로. 근데 제가 살짝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가슴으로 뭐가 퍽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어떤 귀신이 나한테 그러냐. 이제 저도 신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신장님한테 혼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근데 뒤에 따라오던 뒤 차가 벽을 긁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벽을 긁으면서 이쪽 내부순환도로 한쪽 벽을 싹 긁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튕겨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귀신이 많은 데는 이제 일단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딱 으슥한 것도 있지만 냄새가 되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냄새요? 예. 네. 귀신도 냄새가 나나요? 일단 약간 썩은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느낄 때는 뭔가 연기 같은 게 휙휙 지나다녀요. 검은색으로. 밤에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그렇게 저한테 와서 쳐대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신장님은 장군님 지켜주기 때문에 와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기운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현상이나. 일단은 이제 으슥한 것도 으슥하지만 거기 갔을 때 이제 일단 소름이 많이 돌아요. 소름이 많이 돋고 그막 털이 쓴다 그러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지만 일단 내가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커요. 이건 쓰레기장 냄새도 아니에요. 쓰레기장 냄새도 아니고 시체 썩은 냄새를 내가 맡아보진 못했지만 약간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 말로는. 그렇지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일단 귀신이 많은 데는 몸이 거기서 엄청 무거워져요,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몸이 되게 무거워. 뭐가 날 되게 엉겨 있는 것 같아. 되게 점점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고 그래요. 그렇다고 느낄 때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꼭 어디 세 군데를 들려서 가세요. 예를 들어 좀 어떤 곳을 들려야 될까요? 뭐 편의점이던 뭐 어디 PC방이던 그런데 세 군데를 들려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또 내가 몸이 이상하다, 귀신이 뭐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땐 그런 세 군데에 들리고 꼭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집에 가서. 그래야지 화장실에서 안 좋은 걸 빼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안 좋은 걸다 하고 옷을 다 벗고 거기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소금물로 샤워하는 게더 좋고, 굵은 소금. 그리고 네. 물론 밖에도 있겠지만 제 집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현상들 일단적으로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위가 많이 눌려요. 가위. 네. 사람들이 가위가 많이 눌리고 그 집에서 편안하지가 않고 그 집에서 해도 해도 뭐가 안 풀려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아니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폐인처럼 그 집에서 계속 살아요. 그럼 그 집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디 가나 귀신은 지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천도도 못 받은 조상들도 많기 때문에 다
2승을 저승을 못 가고 2승에서 그냥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로 그런 걸 느끼신다면은 절대 뭐 그리고 집에서 향 피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귀신이 꼬여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막 진짜 향초 막 이렇게 하고 향으로도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수록 향을 피울수록 더 꼬인단 말이에요.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조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내가 어디 갔다 왔을 때 뭐 몸이 무겁다거나 무슨 냄새가 나거나 소름이 돋거나 그러면은 거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로 가시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찝찝하다 그러면 꼭 어디 세 군데를 들렸다가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집에 들어가시면 화장실로 들어가신 게 더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